경훈이랑 캠핑을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. 근데 그 캠핑이 왜 취소됐을까? 왜? 왜요? 지금 그 비밀을 알려줄게. 어? 어, 우리 그때 진짜 캠핑하기로 했었거든. 너, 나 처음 듣는 얘기였어. 요즘도 캠핑 자주 하고 있어. 뭐야, 이 어색한 거. 왜 이렇게 어색해? 우선은, 진짜 제가 하는 방식은 각자 배낭을 메고, 각자 장비를 챙겨서, 와서 이제 즐기는 건데, 그거를 형들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? 왜? 아, 불편하지. 이게 왜냐면 가서 여기 좀 강도 보고, 좀 새소리도 듣고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멍한 그런 시간이 많은데, 없던 일로. 각자 시키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죠. 우선은 음식 담당은 상민이 형. 워낙 음식 소질이 있고,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당연히 수근이 형. 그 다음에 이제 뭐, 그 우리가 노는 거에 MC는 이제 희철이 형이랑 뭐 수근이 형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고, 영철이는, 영철이 형은. 우선 영철은 좀 나중에. 역할이 없어, 처음에. 아, 장은이 형은.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. 아, 이거 다 보여준다고? 야, 다행이다. 야, 그래도 장원이보다 내가 그냥 한다. 이거 다 보여주면 이런 데가 있어요. 제가 가는 데는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. 그러면은 이제 할 거고. 아, 안 했나? 빼. 진짜 갈 거예요? 진짜로? 들어가고 같이 갔으면 큰일 났어. 뭐 유쾌하진 않겠지. 이렇게 되면